끝까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5년 동안 한 영혼도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라면 순종하며 내 나이가 40, 50, 60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텐트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들어와! 한 사람이! 5년 만에! 그래서 이 나가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 앉혀놓고 1,000명이 온 것처럼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설교했는데 한 사람이 왔으니까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을 얼싸안고 여기 찾아오신 것도 고맙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사정을 들어봤더니 그 양반이 폐병 환자예요. 폐병 환자. 예배 드리러 온 분이. 그래서 어디를 가도 치료가 안 되고 또 어디를 가면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격리를 시키고 완전히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버려지고 오갈 데 없이 거지같이 보내는 이런 분이 여기 텐트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고 훅 들어온 거예요. 폐병 환자가.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폐병 환자가 그 병이 남한테 옮으면은 또 전염병이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는 이러한 학설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폐병 환자는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나가노 목사님은 폐병 환자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덜커덩했어요, 마음이. 아이고, 한 분 와서 고맙긴 한데 폐병 환자가 왔으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응? 잘못하면 자기도 그 병이 옮아. 그러면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병에 걸릴 텐데 욱하는 마음과 함께 덜커덩했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은은히 들려왔어요. 나가노 목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섬겨요. 이런 말씀의 음성이 마음속에 온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폐병 환자가 피를 토해내면은 이거를 닦아내면서 음식을 해서 주면서 텐트에서 먹고 자도록 도와주면서 같이 그렇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예배드리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버린 이 폐병 환자를 저 텐트 속에 있는 나가노 목사님이 품고 산다. 그 사랑과 헌신이 놀랍다. 이런 소문이 그 동네에 조금씩 전해졌어요. 그러자 야, 그 양반 좀 독특한 분이네 하면서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들춰보고 또 한 사람이 와서 텐트를 들춰보고 이러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제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이 나가노 목사님의 눈물 어린 희생과 헌신 속에 간절한 기도, 폐병 환자로 이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영혼을 사랑하면서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육신은 연약해도 마음이 변화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폐병 환자를 치료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싹 나버렸어. 어느 날 폐병 환자가 병이 싹 나버렸어. 할렐루야! 싹 나버렸어.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매주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조그만 건물을 얻어서 드립니다. 이제는 그 조그만 건물도 작아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폐병의 치료를 받고 거듭난 이 사람은 훗날 동양이 낳은 세계 최초의 위대한 빈민 구제 목사 가가와 도요이코 하천풍원이라는 목사로 변화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증가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탄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신실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사의 애로사항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남을 욕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런 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해도 같이 싸우고 욕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한쪽 뺨을 맞거든 한쪽 뺨도 대면서 그를 사랑하라고 할 정도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편에서 선한 열매, 행함의 열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내 혈기나 내 생각으로 결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이 주시는 명령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고 나갈 때 나가노 목사님처럼 절망과 좌절을 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평강의 선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읽고 행함으로 순종의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